첫 소식입니다.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1차 엑스레이 검사가 실시됐는데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동구보건소는 해당 교사와 밀접 접촉이 있는 원아와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한 결과 추가 감염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교사와 접촉이 없었던 어린이집 원생과 같은 건물에 있던 유치원 원생 등에 대해서도 추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으며 9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는 지난달 19일 폐 이상 소견을 받은 뒤 정밀 검사를 거쳐 지난 2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